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및 전기차, 수소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18일,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이들 차량의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에 적용하는 통행료 30~50인, 전기차, 수소차 50인이 현행대로 2년간 유지된다.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8일 국무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으로 연간 1,344억 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 운송업계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